우리 사장님네는 응? 엄청나게 이런 신줄이 강하신 집안이에요. 이름이 없는 날 태어나셨잖아요. 제사를 모르는 날. 어? 그래서 어디 소리 들어보시면 니는 진짜 신이다. 니는 정말 이런 걸 안 하면 이런 걸 믿고 걸어가야 된다. 이 소리를 하시는 분이시거든, 사주가. 근데 고집이 엄청나게 세신 분이세요. 본인은 아까 이거 믿는다 하셨지만 이거 진짜 열심히 잘 믿습니까? 내가 볼 땐 잘 안 믿는데. 인생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니까 그냥 답답하고 힘들고 그래서 온 거지 이거를 절실하게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글쎄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거는 때가 돼서 이런 기도도 하고 이런데 보살님 오셔가지고 믿기도 하고 안 좋을 때는 애군 액살도 맞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사장님 딱 눈을 보시면 절대로 눈과 눈썹을 보면 이런 걸 잘 안 믿는 성향이시거든요. 나는 고집이 엄청나게 세갖고 내 이 눈덩이에 내가 말하자면 여기 딱 들어와도 이게 이가신 분이거든요. 사람은 착하신 분이지만 내 고집 때문에 본인은 안 돼. 고집이 너무 세. 그러다가 올해는요 죽을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답답합니다. 3대라도 올해 완전 악삼대시거든. 그래서 올해는 너무너무 답답해서 정말 사방팔방이 아니라도 어디라도 올해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이 듭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 사주가 뭔가를 해도 올해는 다 뒤집어지는 격이라 해. 일을 해도 뭐가 다 안 되고, 일이 들어왔다가도 다 캔슬이 나고. 올해는 그러고 사람으로 인해서, 인간으로 인해서 올해는 충이 있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올해는 내를 잡아먹는다. 돈이 내를 잡아먹는다고 하시면 되시거든요. 쎄 소리 나는 거, 움직이는 거, 뭐 화려한 거, 옷 같은 거, 소리 나는 거 이런 거 하셔야 되는데 무슨 일 하세요? 한 20몇 년 동안은 광고 디자인. 지금은 뭐 하세요? 지금은 저기 면책 중에 있어가지고 그냥 식당 쪽에서 알바. 근데 광고 디자인 하다가 왜 그만두셨어? 이제 나이도 있고 그쪽은 이제 정년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지방 쪽 좀 다니다가 네. 식당도 하고 영업도 좀 하고 이것저것 일을 많이 했죠. 왜냐면 우리 사장님은 올 내년까지 좀 힘들고 내가 또 한 5년까지는 조금 좀 이렇게 좀 더 앞을 보셔야 된다 소리가 나오신대요. 우리 사장님은 신이었다. 우리 같이 이런 오늘 내가 바빠서 이것도 이거를 목에 걸고 사셔야 되는 발자예요. 그게 아니시면 이거를 굽혀야 되고 근데 그나마 본인이 편안하게 살았던 이유는 광고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본인이 신줄이나 뭔가가 편하게 사셨어요. 왜? 우리가 신줄이 센 사람들 광고가 뭡니까? 색깔이잖아요. 숫자잖아요. 화려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있을 때 사장님이 그래도 삶이 좀 편하셨어. 근데 그거를 딱 그만두고 나서부터는 내 삶이 힘이 되시는 언제 그걸 그만두셨어요? 2년? 내가 2년 전에 그랬으면 내 운이 마지막 운이 좋으면서 나쁘게 바뀔 때 딱 그러되셨는 거야. 차라리 한 5년을 좀 더 버틸고 사셨으면 우리 사장님이 조금 편할 건데 이런 그런 인쇄 신문 광고 계통이 좀 일찍 정년퇴직을 시키더만 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진정 오빠도 그쪽에 있는데 일찍 그게 돼 있더라고. 근데 올해는 너무 답답하고 힘든 운입니다. 그럼 지금 뭐 하신다 소리세요? 지금 그 사기를 당해서 파산 면책 중에 있어요. 그래서 식당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좀 그 작년에가 당했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왜냐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사기를 많이 당한 것 같은데. 한 1억. 그러니까 뭐 한다고 이걸 당했습니까? 속은 거죠. 뭐. 근데 뭘로 속었노? 이제 그 가상화폐 쪽에. 아, 그 코인. 한 장, 한 장. 작년에 우리 사장님은 삼재가 아닌 삼재라서 작년부터 억수리 힘든 운이었거든요. 작년에 내가 힘든 운인데 그걸 했으니까 올해 아주 죽으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 이거 돈하고 바꿨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를 바꿔요? 목숨이랑 돈이라. 돈이랑 바꿨다고요? 생각하셔야 돼요. 올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올해는 죽을 운이라고. 올해 자체가 완전히 죽을 운이야. 그러면은 사기를 당해서 차라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 억지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면 올해 그래도 또 돈으로 또 친다 소리거든요. 올해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악삼재거든요. 그때 사기를 안 당했으면 올해 내년에 또 당합니다. 아. 예. 수전이 그렇습니다. 그 돈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돈하고 내가 목숨을 바뀐 거 내가 어거지가 아니고 사장님 운 자체가 목숨을 바꾼다는 게 뭐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뭐. 내가 죽든지 다치든지 내가 안 좋은 거를 갖고 돈으로 떼었다 소리를 하시면 됩니다. 안 좋은 거를 사기를 당하면서 떼었다? 그러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차라리 더 나은 거죠. 왜냐면 차라리 올해 삼재이게 되셨으면 정말 못 일어나고 정말 올해는 내가 잘못하면 내가 내 목숨을 끊는다 소리가 나오시거든요. 그 정도로 힘들었어. 근데 작년에 들어온 삼재 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사장님 안 좋은 거를 바꿨다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잘된 거네요? 네, 잘했다 생각하셔야지. 잘했다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 먹기 따라 날 달린 거예요. 올해 이게 지금 면책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 두 달 정도면 끝날 것 같지. 왜냐면, 지금 7월이거든요. 예. 왜냐면, 우리 사장님이 음력 10월, 9월 달이나 10월 달 되면 이게 뭔가 된다 소리가 나와요. 그 변호사도 그랬어요. 9월에서 10월이면 이제 비탄감하고 새롭게 시작한다고. 그래서 왜 말씀을 드냐. 이제 이게 다 뜯어먹고 다 했잖아, 사장님. 눈물이 나네. 다 떨고 힘들게 번 돈을 그래도 어떻게 또 그렇게 쏟기는지 몰라도. 그래서 내가 이게 다 끝나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랍니다, 할머니가. 그럼 지방에 내려가서 디자인 쪽을 더 알아볼까요? 아니면 서울에서 경비보안 일을 좀 더 할까요? 아니에요. 밑에 지방을 한번 더 해갖고 사장님 그 기술이 아깝단다. 근데 나이가 있어가지고. 지방은 근데 됩니다. 안 하려고. 지방에는요, 사람이 귀합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가거든요. 사람들이 귀합니다. 소라고 틀립니다. 한번 가보이소. 아니, 지방에 그 전에 이제 서울은 45살 정도면은 이제 광고 디자인으로서 거의 인맥이 끊어져요. 자기가 회사를 차리지 않는 한. 그래서 지방으로 그때도 힘든 일도 많고 허리도 파열돼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일부러 와이프랑 이혼을 안 하려고 지방을 일부러 내가 광고 디자인을 일부러 선택을 해서 한 7년을 돌아다녔어요. 아, 근데 사장님 너무 잘 돌아다니신 겁니다. 네? 너무 잘 돌아다니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신도 땜하고 이별도 땜하고 네, 네. 본인의 안 좋은 걸 그래서 다 땜한 거. 본인은 이 직성이 남자라도 굉장히 세 사람입니다. 할아버지 신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감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사기꾼으로 이혼했어요. 근데 올해는 입을 수가 있음이야. 그러니까 벌써 작년에 이혼했다고. 그러니까 작년에 이별의 공방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와이프 말을 따라줬어요. 지금 오히려 쓸쓸한 건 있어도 오히려 한구석에서는 편해. 근데 우리 사장님이 이 사주로 작년까지 일부 종사를 하고 계셨다는 게 대단하거든요. 혼자의 쉽게 말하면 공방사주. 짝은 있지만 내가 혼자 살아가는 팔자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래도 작년까지 있었던 게 대단하고, 왜냐면 그때 본인이 아까 말했듯이
이 일찍 지방에 내려가고 7년은 세월을 보내셨잖아요. 그간은 벌써 본인은 이혼하셨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늦게까지 하시고. 근데 지금은 허무함이 반, 어? 새로운 마음이 반, 공허함이 반,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 뭔지 반이 나신대요. 근데 일단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요거 딱 파산, 면책이 딱 끝나고 나면 내가 다시 시작이 되고 다시 뭔가 출발이 되니까 너무 그거 아파하지 말라 하십니다. 본인의 안 좋은 그게 그 땜과 신의 고력을 이렇게 버리라면 버리고 본인이 이런 걸 믿는다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이런 거 믿습니까? 네? 한 달에 한 번씩 보살집 오십니까? 한 달에 한 번씩까지는 못 오죠. 어. 그러면 뭐 때가 되면 안 좋으면 일도 하고 뭐 맞고 이렇게 얘기도 듣고 하셨어요. 우리 사장님 성향은 잘 안 되는 성향인데 고집이 센데 자기 게 주장이 강하고. 많이 그래서 둥그러진 거예요. 전에는 누구도 말리지를 못했는데. 아, 눈덩이 보여서 눈에 이 바늘에 우리 사장님이 하는데 이거 딱 쏘시고 나도 있잖아. 피가 나도 그냥 줄줄해서 우리 사장님은 딱 그대로 그 자세에 있잖아. 10시간이면 10시간, 1시간 딱 있을 사람이면 그 정도로 보니 강단과 고집이 셉니다. 맞죠? 그러면 눈꺼풀 수술이라고? 아니, 이 사람 왜 웃기도. 그 정도로 보니까 강하다 소리야. 근데 지금은 많이 내려놨다 소리입니다. 둥그러졌어요. 이제 조금 이렇게 면책을 좀 하시고 나시면 어느 이렇게 맞는 만신집, 무당집을 좀 하셔갖고 사장님 좀 비시고 사세요. 그래야 노후가 한 5년만 빌어보세요. 그러고 나면 내가 60 안에 60대를 되면 그래도 조금 편하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이게 안 빌잖아. 그러면 또 다시 신이 치고 들어와서 안 됩니다. 아무리 면책이 돼도.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 와서 막 맨날 군만 해라 피라 소리가 아니라 안 좋으면 그래도 와서 내가 이달에 뭐가 안 좋을까요? 내가 뭔가 조심할까요? 요 와서 그냥 무릎 꿇고 빌으라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사장님이 삶이 나중에 늦게 노후가 조금 편안합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다른 여자를 만날까요? 아니면 그냥 혼자서 이렇게 사는 게 편할까요? 아니 여자는 들어오시겠어요 또. 지방에 가야 사람이 들어오겠다. 지방에 디자인으로? 그 가도 몰라 그쪽 사람이 아니라도 연결이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방에 가야 사람이 들어온다 소리가 나오겠어요. 그게 아니면 가을이 돼야 되고. 근데 내가 볼 때 지방에 가시면 사람이 들어오시겠어. 인연줄이 들어온답니다. 어느 동네 이런 건 안 나와요? 그거는 이제 어디를 가 이제 사장님 어떻게 정리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 남해 쪽이 좋은데 남해? 거제 옆에 남해? 뭐 거제, 목포, 여수 뭐 이쪽. 그 바다 쪽 가세요. 사장님 바다가 맞습니다. 아까 지금 빨간 거하고 초록색 나왔죠. 아까는 뭐 요거랑 요거 나왔거든요. 요거는 시작의 운이 된다 소리고 요거는 가면 사람을 만난다 소리입니다. 이건 짝이고 사람이거든요. 바다 쪽 가시면 돼요. 근데 조금 큰 데를 가셔야지. 조금 사람이 있는데. 거제나. 아? 거제나. 여수가 사람 많죠. 여수 엄청 많아요. 우리 아는 동생이 내보고 요새 법당 하나 차리랬는데 안 차렸습니다. 여수 가세요. 여수가 굉장히 돈이 많은 동네에다가 많이 발전이 엄청 많이 됐더라고. 이번에 기도 가봤는데 완전 달라졌던데 여수 가시랍니다. 고향이 몰라 어디세요? 서울이요. 근데 엄마 아버지도? 엄마 아버지는 영종도. 저쪽이 인천 쪽이시네. 국제공항 있는. 인천이면 강화 쪽이 그쪽 바닷가 쪽이구나. 그래서 근데 여수 가세요. 여수 가시면 내가 볼 때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서울에 그런 식당보다는 우리 사장님 기술이나 그런 자체가 아깝기 때문에 여수 그쪽에 가셔도 제가 볼 때는 된다 소리가 나옵니다. 거기서 내 일을 창업을 하면 어때요? 올해하고 내년까지 3년 동안은 안 된다, 삼재라서. 저는 예, 진짜 무대포인데 삼재 때는 뭐 안 시킵니다. 그럼 남 밑에서 일하라고요? 한 3년만. 취업도 가능하다고? 네, 이거 파산되면 이제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 하는 걸 사장님이 사기를 친 거 아니고 사기를 맞았는데
그거 뭔 상관이고 그거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취업도 됩니다. 이게 3대기 때문에 저는 하라 소리 안 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운이 좋아도 3대는 3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하드리지 않습니다. 아. 노후에 그러면은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러잖아요. 그래서 법당에 빌어라고 신당에 전환해 이런 데를 어디서 어디라도 다니셔갖고 빌세요. 아. 그렇게 한 5년만 빌어보세요 사장님. 그러고 나면 진짜 60하나 62는 노후에는 다시 괜찮습니다. 와이프랑 다시 합칠 없습니다. 없어요? 네. 운 없습니다. 그분하고는 진짜 오래 진짜 정말 같이 살았던 겁니다. 본인이 공방 사줍니다. 혼자 사는 발자였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은 볼 수 있잖아요. 자식은 봐야죠. 자식은 안 보면 됩니까? 자식은 봐야죠. 근데 부인하고는 제가 볼 때 인연이 없습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끊어졌다고요? 새로운 인연의 주제 들어옵니다. 언제요? 올 가을부터. 올 가을이요? 네. 지방에서? 서울에서? 아니요. 난 내가 볼 때 서울에도 괜찮지만 지방 가야 사람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일하다가? 일 때문에 뭔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가셔가지고. 그분 그 여자랑 산다고요? 살 생각은 아닙니다. 만나는 사이. 그냥 친구처럼 그냥 만나고 하는 그런 거. 사는 건 아닙니다. 사는 거는 싫어 이제. 소뚜껑 그리고 이제는 사장님이 자유롭게 살고 싶단다. 네. 그냥 만날 때 만나고 좀 도움 받을 때 도움 받고 도움 줄 때 조금 주고 싶고. 매이기가 싫어. 매이기 싫어서 결혼한다 소리는 안 나옵니다. 그냥 애인 같은 친구가 들어오지 여자는 내 스스로가 그거 하진 않습니다. 사람은 가을에 들어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저희 부모님이 나이들이 제법 있으신데 네. 이제 돌아가실 거 대비해서 제가 장남이거든요. 사주가 장남 사주입니다. 그래서 좀 미리 그런 것도 좀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아버지가 몇 살이시고 어머니 몇 살이세요? 아버지가 85세? 우리 엄마가 범띠네. 네. 근데도 아버지는 그래도 건강이 뭐 아프대도 별로 괜찮으실 것 같은데. 어머니가 좀 많이. 그러니까 엄마가 아프실 것 같아요, 좀. 당뇨. 엄마는 진짜 코로나 조심시키셔야 돼요. 아픈 거. 합병증. 오래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머니 몇 살이세요? 82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엄마가 뱀띠, 엄마는 3세 지나셨네. 뱀띠 아닌 것 같은데. 못 살겠다. 말띠입니까? 나랑 같은 원숭이 띠인가? 그럼 79인데.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하여튼 건강을 조금 조심하시랍니다. 아버지는 제가 볼 때 괜찮거든요. 아버지는 오래 사세요? 아버지는 100세까지? 100세까지는 아니라도 제법 사실 것 같아요. 앞으로 한 10여 년 더? 내가 볼 때 예. 93세, 4세까지는 산다 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다고? 여보 때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니는 당뇨 있을까? 근데 어머니 원치 내가 볼 때는 인성이 착하신 분이라서 인성이 착하시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아파도 말을 잘 안 하신대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드님이 자꾸 사장님이 가서 자꾸 좀 뒤다보시래요. 우리 아버지는 엄살이 심해. 조금만 아파도 막 다르다 하거든. 근데 엄마는 아파도 아프도 잘하고 자식 걱정할까봐 안 하신대. 근데 저기 엄마를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시래요. 근데 이혼하고 사기당하고 한 뒤로 아버지가 저보다도 성격이 더 완고하셔가지고 뭐 가도 뭐 그냥 너무 찬바람이 휘는 부분이니까. 아니야. 그래도 엄마한테는 신경 좀 많이 쓰세요. 어머니는 인성이 착하시고 속을 끓고 있는 신분이어서 누구한테 말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마음의 병이 더 많아. 아파도 아프다는 게. 그러니까 엄마한테 좀 신경을 더. 아버지는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걱정 안 한다. 엄마가 걱정이지. 잘 보시네요. 응? 예, 잘 보세요. 아니 왜냐면 아버지는요. 뭐 자식이 뭐 없다. 마누라가 이렇게 꼬부러지도 밥 사기 엄마 다 해주고 엄마는 천성 천사고 엄마는 정말 여자시다. 예. 그지? 예. 엄마한테 잘하시래요. 엄마한테 신경 좀 쓰시고. 아버지 뭐 찬바람 물던 것만 내 엄마인데 뭐. 안 그래요? 엄마 고생 많으셨잖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좀 잘하시랍니다.
그럼 자식들하고 왕래는 계속 할 수 있나요? 어, 합니다. 좀 사장님이 조금 자리 잡고 하면요, 한다 소리 나와요. 지금은 사장님이 조금 자식들한테 조금 미안하고 본인이 조금 내가 없으니까 또 보고 싶어도 주춤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근데 사장님이 또 다시 조금 올라오면 당당하게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응. 그 애들 사는 것도 문제는 없겠네요? 아들 괜찮아요. 애들 괜찮아요. 지금 알아서 잘 삽니다. 걱정 안. 일단 사장님이 조금 자리, 사장님 여수 가면서 돈 법니다. 여수 가서 직접. 그럼 여수가 아니라 뭐 거제나 목포나 이런 쪽도 상관 괜찮아요. 여수, 거제, 목포, 부산, 바닷가 쪽이 괜찮습니다. 바다를 보는 것이에요. 바다가 잘 맞습니다. 산보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산에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는. 그러면 뭐 부산에도 산은 있잖아. 근데 본인은 물이 끼는 게 더 잘 맞다고요. 용궁줄이 정확하게 있거든요. 이 집에 도사 할아버지가 있어서 용궁줄이 맞습니다. 좀 나이 들어서 펜션 같은 거 하나세요. 60 넘어서. 그러니까. 네. 뒤에. 네. 예. 그런데 목포 같은 데나 거제 같은 데는 잘 됩니다. 여수하고. 사실 여수는 예, 꼴짝이 꼴짝이를 들어가도 예, 펜션 있어도 손님이 다 찼대. 그래요? 예. 저는 전국 팔방을 저는 기도 안 가는 데가 없거든요. 여수 진짜 이번에도 6월 달에 갔나? 6월 달에 갔는데 진짜 꼴짝이 어떻게 될까 하는데도 사람들 다 있어요. 하세요. 괜찮아요. 돈 조금만 5년, 6년 모아갖고 하세요. 괜찮다 소리 나옵니다. 네. 가급적이면 지방을 내려가고 가급적이면 했던 광고 쪽 일을 하고 네. 그리고 지방 쪽에 웬만하면 가서 뭔가 준비를 해라. 네. 서울은 버려라. 서울 버리세요. 고향을 버리세요. 지방에 가서 다시 시작과 운이 바뀐대 할머니가. 응. 다 드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